선생님 예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뭐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 뭐 차 번호판이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만 바꿔도 정말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던데. 정말 그래요. 네,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좀.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도 물론 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으로 신적으로도 우리가 상담을 하고 점을 보지만 가장 큰 거는 오행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. 신점이나 영점 그런 것도. 근데 신기할 정도로 차가 진짜 너무 많잖아. 가끔 이렇게 내가 지금 졸음이 오고 막 이럴 때는 앞에 가는 차를 차 번호를 내가 이렇게 그냥 보거든. 그럼 요즘에 뭐 몇 뭐 00 뭐에 00 이렇게 번호들이 나와 있잖아. 네.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. 아유, 저 사람 참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. 그렇게 그게 보여지거든. 그러니까 그 숫자라는 것도 오행이거든. 목과 토, 금, 수.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1하고 6은 목. 아니. 네, 수. 수. 네. 어? 2하고 7은 화. 3하고 8은 뭐 목. 응? 4하고 9는 금. 뭐 5하고 10은 토 이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아셔야 될 게, 우리 구독자분들이나, 이런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이 보셔야 돼, 아셔야 될 게, 나한테 어떤 숫자가 재성인가. 재성이라는 거는 재와 금전을 얘기하는 건데, 그게 어떤 수가 나한테 맞는지, 일단 그거를 먼저 아시게 되면은, 그 번호를 갖다가 많이 쓰면 돼. 나한테 좋은 번호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목이 나한테는, 오행 중에서 목이 나한테는 돈이다 하면은, 3하고 8. 그런 번호를 갖다가 그것만 그렇다고 해서 3하고 8만 다 넣을 수는 없잖아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3하고 8하고 거기서 좀 3하고 8보다 조금 못한 게 5하고 10이거든. 무리거든. 네.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섞어서 넣으면 좋은 거지.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거는 그거를 갖다 오행이란 걸 알게 되면서 자기가 기존에 쓰던 전화번호라든가 차 번호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구나 이래.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잖아.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내가 태어난 그 사주팔자에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게 정해진 거거든. 근데 차도 내가 어찌됐든 뭐 이렇게 뭐 지금 뭐야 리스를 해서 타든 렌트를 해서 타든 아니면 활부로 구매해서 타든 내가 차를 탈 거 아니야. 네. 차 번호들도 이상하게 내 팔자하고 맞아. 이상하게 그런 번호를 받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몇십 년째 몇 년째 쓰다가도 새로 뭐 이렇게 바꾸더라도 하나를 늘리더라도 번호를 이상하게 내가 정말 잘 되고 있고 잘 살고 있으면 좋은 번호 나한테 맞는 번호를 어떻게 받아갖고 있고 아니면은 정말 반대로 아 이래서 내 팔자대로 내가 이런대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러고 구설도 있다. 이 번호가 굉장히 중요해.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지. 이 오행만 잘 알아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웬만큼 잘 사실걸. 아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뭐 차를 사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걸 좀 알고서 바꾸는 게 낫다. 그리고 또 요새 뭐 네이버 양 딱 쳐보면은 네. 뭐 지금 뭐 오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 그리고 뭐 약간의 뭐 데이터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너무 잘 돼 있거든. 그런 데서 이렇게 보고 나한테 어떤 번호가 좋고 수가 좋은지 목이 좋은지 금이 좋은지 불이 좋은지 사람마다 제각기 틀려. 그러니까 그것만 자기가 그것만 공부해서 좀 안다면은 적절하게 그건 뭐냐면 뭐 가정 같은 경우에 뭐 주부가 그 공부를 했다면 남편도 차 번호부터 해서 아니면 핸드폰 번호도 좀 바꿔주고 아이들도 쓰는 핸드폰도 좀 바꿔주면은 그게 기운이 바뀌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 오행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돼. 왜냐면 오행이라는 건 최초에 인류가 생기면서 같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 맞는 데이터야. 그러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아마 굉장히 좋지.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애들 무속인이나 뭐 지금 뭐야 역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솔직한 말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밥줄을 숟가락을 조금 내가 덜어낸 거야. 알겠습니다.